따뜻함이 있고 또 정겨움이 있는 우리의 고향. 다음 주에는 경상남도 진주로 한번 떠나가 볼까 합니다. 아, 진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네, 아마 또 진주에 사시는 분은 물론이고요. 진주가 고향이시지만 또 타향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기다리실 것 같아요. 네, 내 고향 좋으시고 너무너무 이 시간 때문에 아쉬워요. 네. 하지만 이제 다음 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네. 자, 끝으로 우리 주현미 씨의 판건대 사연 들으면서 이만 여기서 끝맺겠습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